네, 1400만 도미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.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.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,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, 또 경기 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.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,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,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 민주당, 또 지지자 여러분들,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양당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.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일 잘할 수 있는 일꾼, 그리고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, 그리고 살아온 이력을 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가진 사람에게 표를 주시면서 제가 당선되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. 저와 함께 경선했던 세 분의 우리 당내 후보들, 또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당, 또 우리 당의 많은 의원과 우리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, 그 밖에도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, 또 제가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만났던 우리 도민 여러분들, 멀리는 저 연천의 시골에서부터 가까이는 이 수원 강교 주민에게까지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그 덕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도민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약속드린 것 실천으로 최선을 다해서 옮기겠습니다. 빈말하지 않겠습니다. 행동과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역량과 경륜과 모든 경험,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. 또 많은 소통하겠습니다. 겸허하게 말씀 듣고 자세 낮추고 겸손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소통하면서 일과 성과로 제가 한 말씀, 약속들을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울러서 저와 함께 경쟁을 했던 다른 후보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또 제 심심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함께 끝까지 선거 임해줬던 우리 김은혜 후보님, 또 우리 다른 정의당의 우리 황 후보님, 기타 다른 후보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.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공약들 함께 보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오비에스.